전기차 배터리는 한 번 불이 붙으면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 진화하기가 어려운데요. 사고가 나면 큰 화재로 이어지는 전기 자동차. 탑재된 거대한 배터리가 원인입니다. 여기에 수명을 다한 폐 배터리는 환경 오염까지 야기한다는 우려까지. 이런 상황에서도 K배터리는 세계 정상의 입지를 굳히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첨단 산업 중 하나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안전성과 환경 문제에 이어 수출길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For too long it hasn't been fair. Dumping the excess products onto the market and unfairly low prices. Driving other manufacturers around the world out of business. 要告诉大家的是, 中方一贯反对违反世贸规则，单方面加征关税。 将采取一切必要措施，维护自身正当权益。 미중 무역 갈등 속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사면 초과. 지금 다 우리 아시겠지만 무역 보호주의입니다.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계가 어떻게 생존을 해야 돼요? 앞이 안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굳어지면서 한국 경제에 그야말로 골든 타임인 이때. 배터리를 포함한 첨단 산업이 위기를 맞은 겁니다. 경제가 곧 안 보인 이 시대에 첨단 산업을 살리기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나라는 무조건 수출을 해야만 되는 나라죠. 결국 자원과 시장 규모에서는 뒤질 수밖에 없고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숙제겠죠. 그 다음에 기술력은 앞서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남은 건 규제거든요. 미래 먹거리 첨단 산업. 과연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를 리드할 수 있을 것인지 배터리 산업을 통해 짚어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11일간 열린 부산 모빌리티쇼. 미래 교통수단에 관심이 많은 관람객들로 북적이는데요. 기존 모터쇼에서 모빌리티쇼로 명칭이 바뀌면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모든 이동수단을 다 포함한다는 이번 모빌리티쇼에는 신차는 물론 앞으로 진화할 다양한 이동수단들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택시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공 모빌리티, 휠체어라던가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반려동물들이 편안하게 승하차를 할 수가 있고요. 고객님들의 체형이라던가 키라던가 여기에 니즈에 맞출 수 있게 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앉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시 차량 90%가 친환경 차로 미래 모빌리티의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인기 브랜드에서 최초로 공개하신 월드 프리미어를 포함해서 전기라든지 친환경 차를 주로 미래 차로 내놓으셨고요. 각 브랜드마다 그 미래의 지향점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컨셉카도 전시를 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이동수단들 사이에서 주목받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 전기차의 수요와 함께 배터리 시장도 커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안에 있는 2차 전지나 완성차 업체들이 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키워간다면 저희들은 K-POP, 그다음 K-반도체에 이어서 K-배터리 시대를 열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그 필수 소재인 배터리의 공생. 이렇게 첨단 산업은 유기성을 가지고 함께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둘러싸고 패권 전쟁 중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육성법을 통해 공장을 충분히 지어서 제조 역량을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BYD는 지난해 미국의 테슬라를 누르고 글로벌 전기차 1위 업체로 올랐는데요.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도 역시 반도체 자립에 시동을 거는 등 전 세계의 첨단 산업 경쟁이 뜨겁습니다. 우리나라 전반적인 첨단 기술 수준을 본다면은 미국을 100%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88%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크게 낮은 것 같지만은 0.9년 뒤졌어요. 여기에 비해서 EU는 93.7, 일본은 92.9. 그래서 저 미국에 비해서 한 뭐 0.4년 뒤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우리보다 좀 낮은데 83%. 우리나라보다 한 1.2년 뒤져 있다. 그렇게 해서 퍼센트로 보면 좀 크게 뒤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연수로 계산해 보면 그렇게 뒤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은 왜 이렇게 첨단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요? 첨단 산업은 스마트폰, 전기차 등 친숙한 형태로 우리의 일상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첨단 산업의 파급력과 중요성은 일상의 영역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문제가 생기면 무기나 사회 기반 시설에도 차질을 초래해 국가 안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들이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세계적 입지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첨단 기술의 수준은 괜찮습니다. 반도체, 뭐 메모리 반도체 같은 데는 압도적으로 세계 1위죠.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작은 시장 규모에서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1, 2등의 어떤 타이틀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요.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실제 뭐 어떤 정부 지원이나 R&D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폭적으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결국 전 세계 3위까지 치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한국의 첨단 산업은 그동안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첨단 산업인 반도체는 세계 100대 반도체 기업 중 한국 기업은 3곳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42곳, 미국은 28곳, 대만과 일본도 각각 10곳, 7곳인 것에 비하면 우리의 반도체 사정이 그리 낙관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배터리 역시 저가형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중국 업체들의 주력 상품인 LFP 배터리가 대세로 떠올랐고 그 결과 주목받던 한국의 배터리 산업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한 2027년쯤 되면은 전 세계 평균 한 50%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던 우리나라는 한 20% 정도가 떨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현재 전 세계 시장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2027년에는 한 50%까지 우리나라를 역전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제품의 경쟁성 외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배터리는 안전성이 있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배터리로 구동하는 전기 자동차는 사고가 나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는 것. 전기차 운전자들 역시 화재를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돌 후 화재를 걱정한다는 응답이 29.3%, 충전 중 화재는 21.1%로 응답자 절반이 화재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과충전, 방전 또는 외부 충격 등으로 배터리에 열이 가해져 온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합선이 일어나 열폭주가 시작되고 그 불이 순차적으로 옮겨붙으며 또 다른 열폭주를 일으킵니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전기차의 화재 사건이 늘어나면서 전기차의 출입을 금지하는 건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폐배터리의 처리입니다. 전기차는 보통 배터리 성능의 70% 정도 떨어지면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기능을 다하고 버려질 배터리는 2030년에는 40만 개 이상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 변화 방지를 위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폐배터리 역시 환경오염을 야기한다는 걱정의 소리가 높습니다. 안전성, 환경 문제에만 빨간불이 켜진 것이 아닙니다. K배터리에는 또 다른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수출로 성장해온 한국 경제. 그런데 지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수출 강국인 우리에게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For too long it hasn't been fair. Dumping the excess products onto the market at unfairly low prices, driving other manufacturers around the world out of business. 미국은 중국의 관세 폭탄을 본격화했고, 이에 중국도 맞서고 있는 상황. 我们要告诉大家的是，中方一贯反对违反世贸规则，单方面加征关税。 将采取一切必要措施，维护自身正当权益。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거대 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직격탄을 받죠. 미중 간에 있는 무역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일단은 단기적인 것과 중장기로 볼 필요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미국이 중국을 때리니까 우리는 반사 이익을 받아서 그럼 우리는 반대부적으로 미국 시장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첫 번째는 중국이 그럼 가만히 있느냐. 중국이 기술 자립을 계속할 거라는 거죠.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속되면서 수출 품목의 규제도 확대됐습니다. 여기에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은 그것이 끝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인 지금이 역설적으로 배터리나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기회의 순간입니다. 이에 정부가 나섰습니다.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 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입지,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됩니다. 지난해 3월 정부는 6대 첨단 산업의 투자, 육성과 발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첨단 분야 6대 핵심 사업에 대해서 민간 주도로 550조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도체의 경우 세계 최대 클러스터를 구축, 2차 전지, 즉 배터리는 세계 1위, 미래차는 글로벌 3강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렇다면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전문가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자금 500조 투자다, 60조 투자다, 금액 투자보다는 기업들이 알아서 투자를 스스로 하고 기업 매출 수익률 대비 투자 비율이 해외 경쟁업체보다 얼마큼 높을 때는 그에 대한 감면 혜택을 주는 식으로 꼭 필요한 포인트에 기업들이 직접 투자하는 걸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기업의 기술력이나 생산 능력이나 언제 공장 설비가 얼마 투자되면 되는지 이런 정보 하나도 없이 그냥 발표를 해버리고 그에 따라 진행을 한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이제 그런 클러스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쪽에는 지금 산업이 제대로 뭐 발전되지 않았으니까 여기에는 키우겠다. 저기에 키우겠다. 전국 균형 발전 그 계획하고 좀 맞물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산업이 잘 성공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좀 저 그 편한 곳으로 산업을 세우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 의심이 좀 들 때가 있는데 만약 그런 식으로 클러스터를 지원하려고 한다면은 상당히 많은 돈이 낭비될 겁니다. 정부의 투자 정책 발표에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첨단 산업. 그렇다면 대표적인 첨단 산업인 배터리는 어떤 상황일까요? 전기차가 막 크기 시작하는 그 시점 그때부터 이 배터리가 주목을 이제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차, ESS, 휴대폰, 뭐 노트북, 뭐 이런 IT 기기들. 근데 여기서 이제 점점 앞으로는 이제 드론도 나오고 로봇도 나오고 뭐 이런데도 이제 계속 그 채용이 많이 되겠죠.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소진 시 바로 보충할 수 있는 배터리. 전기 수요에 대한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 그 수요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미국에서는 2032년까지 신차의 3분의 2를 전기차, 수소차 판매 의무를 두고 있고 유럽연합에서는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중국 역시 2035년부터 신차의 50%를 전기차, 수소차로 판매 의무를 시행하기 때문에 배터리의 성장 잠재력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배터리 산업을 살펴보면 글로벌 경쟁력이 열위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NCM, 즉 삼원계 배터리를 생산하는 반면 중국은 저가의 양극재 LFP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기술이 좋은 것과 시장을 장악하는 거랑 또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NCM이고 그다음에 중국은 LFP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NCM 배터리는 일단 밀도가 높고 주행거리도 길죠. 그 말의 의미는 중국은 밀도도 낮고 그다음에 중국은 짧다는 얘기예요. 근데 워낙 가격 경쟁력,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장을 막 장악했죠. 그게 중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죠. 중국의 LFP 배터리는 우리가 주력하는 NCM 배터리보다 주행 거리, 효율, 무게 등에서 열등하지만 가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해외의 유명 전기차 업체도 중국의 LFP 배터리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상 반도체 산업에서 선두 자리를 뺏긴 중국 정부가 차세대 첨단 산업 전략으로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사실은 이제 그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정부에서 이게 배터리 전략 산업으로 굉장히 밀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도 뭐 지원도 많이 해주고 이러면서 그 중국의 어떤 특수한 그 정책적인 뭐 이런 것 때문에 중국 내수 시장을 굉장히 키웠어요.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자기 중국 시장의 95% 가까이 그냥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정부의 지원으로 중국의 배터리 성장세가 세계 시장에 매섭게 불고 있습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바탕으로 중국은 배터리 사업 규모를 확장하며 기술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유리한 가격, 혁신적인 기술로 점유율 1위의 기업 모두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요, 전기차 시장을 진출하면서 처음 시작한 것들이 광산이나 원자재 확보였습니다. 10년을 보자. 이 원자재가 모자라서 우리한테 매달릴 거야 라고 10년을 내다보면서 투자를 하거든요. 원소재, 원광산을 중국에서 막대하게 확보해놓고 가격 조절을 통해가지고 후발 주자들을 경계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거든요. 배터리에 쓰이는 4대 광물인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이 4대 광물 원산지 비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의외로 적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전 세계 광물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원자재 공급망 확보를 위한 중국의 에너지 전략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아프리카와 남미 등 제3세계에 리튬, 니켈 광산을 적극적으로 인수한 겁니다. 중국 상무부 대외투자통계연감을 보면 중국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해외 광산에 투자하고 광물업체와 인수 합병한 규모는 860억 달러가 넘습니다. 배터리 핵심 광물 시장을 장악한 중국. 그들은 여전히 공급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K-배터리의 전망에 먹구름이 걷히지 않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성장 침체기로 수요가 줄어드는 캐짐이 계속되면서 해외 전기차 생산 기업들이 전기차 출시를 연기하거나 급기야 판매 계획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수요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터리를 포함한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첨단 산업의 이 형태를 바꿀 수 있는 부분에서 선택과 집중해서 빠르게 그 분야의 방향성에 맞게끔 투자도 해야 되고 인적 자원도 양성을 해야 되고 정부, 기업, 연구, 대학 이게 쭉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서 속도와 방향에 대응하는 게 앞으로 글로벌 각자 도생 생존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원과 시장 규모에서는 뒤질 수밖에 없고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숙제겠죠. 그 다음에 기술력은 앞서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남은 건 규제거든요. 기업이 원하는 쪽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이런 어떤 기간 단축의 어떤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도와주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을 살리기 위해 22대 국회도 나섰습니다.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데요.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저항이나 국민적인 시선 같은 것도 좀 의식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법 체계가
세액 공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액 공제의 뭐 대상이나 범위를 늘리고 세액 공제의 비율을 높인다. 이게 훨씬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조세 특례 제한법부터 이제 먼저 개정하기로 한 것이죠. 과연 10년 뒤 배터리를 포함한 우리의 첨단 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첨단 산업에서 세계 리더가 되기 위해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기술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